KCN TV 한중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는 아나운서 삼총사 김보옥, 윤순자, 이화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늙어서도 자식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생활을 누가 바라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글로벌 시대인 지금 동분서주하며 바쁜 자녀들과는 달리 고독한 독거 노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독거 노인들을 위해 일어선 복지시설이 바로 양로원인데요. 중국과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많은 나라들에서도 양로원이 보편화되고 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로원에 대한 찬반이 엇갈려 있고 왈가불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구경 어떻게 해야 옳은 선택인지, 오늘 아나운서 삼총사의 이야기에서는 양로원이란 화제를 둘러싸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김보옥 씨. 네. 김보옥 씨는 한국에 오셔서 간병인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한국 양로원에 가보셨어요? 네. 경기도 양평군 무지개 공동체 양로원에 가서 9개월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네. 9개월간 근무한 적이 있다고요. 그럼 양로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네. 2008년도에 양로원에 갔는데 말 그대로 양로하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네. 산 좋고 물 맑은 곳에 자리 잡은 2층 건물로 된 양로원은 엘리베이터까지 갖추어져 있어서 어르신들은 의식주 걱정 없이 오락까지 즐기면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양로원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반수의 어르신들은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은 자나 깨나 집 생각만 하고 계셨습니다. 예, 그분들의 생각도 좀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이식 속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집만 집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지요. 연세가 90 이상 되다 보니까 대개 송군들이 방문 왔습니다. 네. 그런데 헤어질 때가 되면 송군들을 따라 집으로 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직원들이 나서서 설득하시느라 힘들어했습니다. 듣고 보니 양로원을 자신의 집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네, 저도 나이 70이 되니까 양로원에 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잘 해야 하겠다고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러세요? 네, 가족 울타리도 집이라면 양로원은 더 넓고 좋은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는 집수리할 걱정, 먹을 걱정, 청소할 걱정, 빨래할 걱정, 아무런 걱정도 없습니다. 몸이 불편하면 병원에 모시고 가서 치료해 주지, 또 하루 세 끼 따뜻한 밥을 챙겨주고, 거기다가 오전, 오후 간식까지 다 챙겨줍니다. 언니 말씀대로라면 노후에는 양로원에 가는 것이 방향이고 추세인 것 같네요. 그 양로원에서는 오후 집체 활동 시간만 되면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체조도 하고 재미나는 오락도 조직했답니다. 그 외 시간에는 마음대로 산책도 하고 소풍도 합니다. 시설이 참 잘 되어 있는 양로원이네요. 예, 참 좋았어요. 정신이 좀 똘똘해서부터 양로원에 갈 마음의 준비를 잘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같은 또래의 친구들은 잘 사귀고 그들과 어울리다 보면 매일매일 즐겁게 지낼 수 있습니다. 네,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고도 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양로원에 가는 것을 죽기를 기다리러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생로병사는 자연 법칙입니다. 연세 있는 분들이 많으니 아무래도 사망하는 분이 많은 건 사실이지요. 네, 옳은 말씀인데요. 그럼 윤순자 씨는 양로원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계세요? 저희 부모님 생전에는 양로원에 부모님들 보내는 것이 좀 꺼려했어요. 그런데 보옥 언니의 말씀을 들으니 지금은 좀 생각이 바뀌었네요. 늙음하게 양로원에 가서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네.
저는 중국에 있을 때 취재차로 여러 번 양로원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그 양로원에 대한 인상이 안 좋았어요. 그 양로원 시설들이 마음에 안 들었고 관리 면에서도 마치 장애인 다스리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양로원에 대한 안 좋은 편견이 있었어요. 예, 중국에서 양로원이 처음 일어설 때는 다 정부에서 관리했댔잖아요. 네. 그래서 관리가 따라가지 못한 때가 많았어요. 맞아요. 그런데 저희 편견을 바꿔놓은 양로원이 바로 그 중국 흥룡강성 명안시 명성조선족 경로원이었어요. 네. 명성조선족 경로원은 저희 고향에 있는 양로원인데요. 그렇죠. 네. 흥룡강성에서도 훌륭하기로 손꼽히는 양로원이죠. 네. 진짜 그렇더군요. 듣던 바와 같이 참으로 우리 조선족 노인들이 행복한 만년을 보낼 수 있는 대가정이라는 걸 제 체험으로 느꼈어요. 이화실 씨의 말씀을 들으니 저도 기분이 좋네요. 예, 이화실 씨는 명성 조선족 양로원에 다녀온 후 명성 조선족 경로원에서의 견문을 써서 신문과 방송에 내지 않았어요? 네. 예, 우리 다 봤죠. 쓰신 글이라고 봐지는데요. 그때 그 기사를 보고 우리도 늙으면 그 양로원에 가고 싶다는 충동을 받았습니다. 그랬죠.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저희 고향에 있는 양로원이 좋다고 알려지는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저도 늙음하게 그 명성에 있는 양로원에 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네, 그랬어요? 근데 저에게 명성 조선족 경로원을 소개해 준 사람이 바로 윤순자 씨였잖아요. 진짜 고맙습니다. 고맙긴요. 네. 제가 그때만 해도 중국에 홀로 계시는 어머니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우리 다 부모 있는 자식들 아니겠어요? 윤순자 씨의 추천을 받아서 어머니 모시고 명성 조선족 경로원에 갔는데 들어서는 순간부터 호감이 생겼어요. 네, 그랬어요. 저도 한국에 오기 전에 가봤는데 정말로 호감 쌀만한 곳이더라고요. 네. 예, 한국의 청와대를 방불케 하는 3층 한옥 건물이 바로 명성조선족 경로원인데요. 잘 포장된 도로 옆에 있었어요. 네. 어머니를 모시고 갔는데요. 그 심기섭 원장님이 직원 서너 명을 데리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네, 손님 영접을 잘 하셨네요. 네, 직원들이 나서서 우리 짐을 부려와서 그 밀차에 싣고 어머니 모실 그 방까지 가져다 주었어요. 네, 호텔급 대우네요. 네, 건물 안에 들어서니까 그 어르신들이 빙 둘러앉아서 마늘을 까고 치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할머니 한 분이 오시더니 이화실 어머니 맞죠? 저희 조카한테서도 연락이 왔고 딸한테서도 전화가 왔소. 잘 보살펴 드리라고 부탁합대. 그러시면서 어머니 두 손을 꼭 잡아주시더라고요. 예, 듣고 보니 그분이 바로 저희 큰 어머니세요. 네, 네, 맞아요. 예, 저희 큰 어머니는 80세 중반인데요. 중풍을 앓고 난 후 퇴원하자마자 곧바로 그 양로원에 가셨죠. 네. 그런데 1년 후에는 다 나아서 지금은요. 누구의 간호도 받지 않고요. 요즘은 거기서 탁구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있대요. 네, 진짜 대단하시네요. 네, 친구 어머님 가시는데 처음이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하니 잘 보살펴 드리라고 부탁 좀 했죠. 네, 그래서 진짜 고마웠어요. 어머니 거처할 그 2층까지 같이 오셔서 양로원 생활에 대한 소개도 상세히 해주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마음이 아주 따뜻한 분이었어요. 그랬어요. 네, 저희 큰 어머님은 원래 이름 있는 교원 출신인데요. 예, 말씀도 잘 하시고 아주 자상하시고 따뜻한 분입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 뇌졸중에 걸렸던 분이 회복이 잘 되었다는 게 정말 좋은 일입니다. 네, 기적이죠. 제가 명성 조선족 경로원에서 3박 4일을 있었는데요. 진짜 구석구석 다 돌아보았어요. 그 외부 건물에서부터 안에 있는 시설들, 그 식당 안에까지 들어가서 화식 과정, 노인들이 밥상에 오르는 채소 가지수, 그들이 오락 생활, 또 심지어 주변 환경까지 다 돌아보았어요. 네, 마음에 드셨어요? 네, 매 방마다 침대가 3개 있는데요.
사람마다 옷장 하나씩 갖추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실내 화장실에 벽걸이 텔레비전까지 있어서 진짜 호텔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더욱 중요한 건 어머니께서 마음대로 하셨어요. 네, 다행이네요. 명성조선적 경로원은 소문이 나서 참관 오는 사람들이 그리 많대요. 네, 그럴만 하더라고요. 조선족 노인들만 100여 명 있는데요. 서로 언어도 통하고 습관도 통하고 또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라 마음도 통하니 서로 고독하지 않고 좋더라고요. 예, 늙음하기에 고독이 제일 무서운데 한민족 어르신들끼리 생활하시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 3일째 되는 날 이틀에 한 번씩 하는 그 전기 오락 활동을 9시 반부터 대청에서 한다고 옆방 할머니가 어머니 모시러 오셨더라고요. 그래 따라서 내려가는데 쿵짝쿵짝 그 경쾌한 노래소리가 온 경로원에 막 울려 퍼지더라고요. 예, 흥이 절로 났겠어요. 네, 그 문화관 선생님이 앞에서 지휘하고 노인들은 따라서 노래하고 춤추고 움직이는데 무대 공연을 관람하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어머니가 춤추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진짜 저 눈시울이 막 좀 뜨거워 났어요. 외롭게 지내시던 어머님께서 이런 즐거운 환경에 맞다드니까 너무나 즐거웠겠지요. 참 마음이 놓이네요, 저도. 네. 또 집안 청소도 직원들이 매일 두 번씩 해주고 그 더운 물도 보온병에 담아서 가져다 주었고요. 그리고 노인들이 필요한 물건들은 대신 사다 주거나 또 모시고 같이 가서 사주기도 하셨어요. 예, 그런 조건이라면 확실히 부모님을 부탁할 만한 것입니다. 네, 이활 씨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저희 기분도 점점 좋아지네요. 네. 저희 고향에 이런 좋은 양로원이 있다는 것이 참 뿌듯해요. 명성조선족 경로원은 경치가 좋고 공기 좋은 데 위치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로원들이 신심 건강에도 매우 좋대요. 네, 명성조선족 경로원에서 3박 4일을 보내고 귀가하는 저희 마음도 처음 떠날 때 그 불안한 마음과는 달리 아주 거뿐했어요. 아, 과연 명불허전이란 걸 저희 가슴으로 느꼈습니다. 네, 그럼 그 후 어머님께서는 경로원에 잘 적응하고 계시는지요? 궁금하네요. 네, 네, 저희 어머니는 경로원 생활에 잘 적응하고 계세요. 네. 올해 91세인데 오락 활동에도 잘 참여하시고 또 날씨가 좋은 날 아침에는 꼭 산책을 다녀오신대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친구들이 많아서 적적할 새가 없어서 이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저도 네. 며칠 전에 저희 셋째 큰어미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저희 큰어미도 지금 아주 건강하시고 즐겁게 보내고 있고 예, 화실 씨 어머님과도 잘 지내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엄마하고 매일이다시피 통화를 하거든요. 아주 친하게 가깝게 잘 지내시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아직도 사유가 정상이시고 눈도 밝고 귀도 아직은 정상이에요. 그리고 매일이다시피 그 휴대폰으로 이제 통화하는데 경로원의 소식은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듣는 거죠. 네, 어머님이 건강하셔서 참 행복하시겠어요. 부럽네요. 네. 네, 어머님이 그렇게 즐겁게 잘 계시니까 정말 좋은 일입니다. 네. 네, 저희 부모님들이 생전에 명성 경로원이 완공되었다면은 저도 저희 부모님들 거의 다 모시겠는데요. 네, 참 유감스럽네요. 노인 복지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경로원은 앞으로 우리들이 방향이라고 봅니다. 네. 양로원에 계시면 의식주 걱정 없이 즐겁게 보내시면서 건강만 챙기시면 됩니다. 네. 시대 변화에 따라 변화되고 있는 노인들의 거취 문제는 날따라 많은 자녀분들이 관심사로 될 것이고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네, 그렇죠. 끝으로 연변 가수 안용수 마법자의 노래 사랑아 어찌 늙으랴를 들으시면서 오늘의 아나운서 삼총사의 이야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세월